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눈이 내리는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30명 발생했습니다.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최대 2,00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공수처법 강행 처리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시작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늘 민주당의 제동으로 강제 종결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경찰에 간첩 수사권을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모레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이 8명의 증인을 직접 심문하지 못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절차상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치,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조두순의 자택 앞에서 거센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사적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경찰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려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1,000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철웅 기자, 확진자가 또 최대치를 넘었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제외하고 국내 감염만 따져도 1,002명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1,000명대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어제 이어 이틀 연속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인 전날보다 1만 4천 건 가까이 줄었지만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가 몇 명인지 따지는 양성률은 전날 2.46%에서 4.16%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만 786명입니다. 서울과 경기 모두 연일 최다 확진자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교회,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부산 동구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전국 대유행에 접어들었다는 건데 3단계로 격상될 가능성 있습니까?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려면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이거나 전날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할 때입니다. 아직 이 조건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급격한 확산세를 생각하면 미룰 여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3단계에 들어가면 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1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현재로서는 3단계 이상 조치가 없고 경제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카드를 언제 써야 할지 방역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 2.5단계, 수도권 제외한 전국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다음 주 초반에는 나올 걸로 예상하고 추이를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면목이 없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클 국민을 생각하니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방역 비상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며 긴 터널의 끝을 세 차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낙관 전망을 한 뒤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한 뒤 신천지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재확산의 위기를 넘겼다고 했는데 이후 확진자가 조금씩 늘다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단검사 속도를 높이고 150곳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검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병원 지정을 통해 1,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0.3건입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전히 검사 수는 적습니다. 검사를 확대해야 할 텐데 준비는 돼 있을까요? 홍진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는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진단검사 건수도 연일 증가 추세입니다. 1일 검사 건수는 3만 8천여 건으로 전날보다 5천 건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단검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적다고 지적합니다. 인구 1,000명당 하루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영국은 4.5건, 미국은 3.6건인데 우리는 0.3건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충분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발생하고 있는 환자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놓치다 보니까 이제 더 확산되고 이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 150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증상 여부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지에 대해선 현장에서도 의문을 표시합니다. 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다는 거라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죠. 뒤늦게 검사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거란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어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2,000명, 뭐 돌아오는 주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2,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추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수님? 뭐 숫자 1,000명 지금 공포스러운 숫자고요. 2,000명 더 공포스러운 숫자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추세적으로 지금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고 정점을 찍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네요. 예, 지금 계속 거리 단계의 격상 효과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이 계속 증가 일로입니다. 9일 이후부터 그냥 쭉 늘어나고 있군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숫자가 줄어드는 시기가 정점이 어디냐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 거리 단계 격상의 효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효과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확실히 확인된다면 현재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유행을 1차 유행 때랑 비교를 해봐도 뭐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제가 이거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11월 26일 날 처음으로 580명, 즉 500명대가 넘어가고 지금까지 18일 동안 11,000명이 누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양성률이 1년 우리 다 합쳐도 1.2% 정도인데 네. 지금 1.9%로 올라가 있어요. 예. 이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집중적으로 누적 환자가 많다는 것이고 네. 지역사회에서는 무증상 환자들에 대한 이 추적이 계속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누적된 것들이 폭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 단계 격상만으로는 어렵고 또 우리가 지금 겨울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1월 달에 네. 처음으로 들어왔지만 2월 18일 날 31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는 거의 없었고요. 사실은 처음이군요. 네. 그리고 2월 29일 날 이제 900명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이 시기에는 금방 통제가 됐어요. 예. 이 시기까지를 겨울이라고 친다면은 사실 그 겨울은 우리가 환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올 겨울, 지금 이번 겨울에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일본 나라 이웃만 해도 지금 하루에 3,000명씩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추세가 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올 겨울에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거리 단계 격상으로서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이동량이 감소해도 사실은 환자 수가 유행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기에 이 정점을 찍지 못하고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동선을 찾아가거나 하는 우리의 K 방역, 조기 진단, 조기 치료 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또 기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한 기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감염경로 불명자 규모도 최다입니다. 1,700명입니다. 넘어섰죠. 3차 유행에 뭐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하다 이런 의미로도 보일 수 있는데 정부는 당장 3단계로 가기보다는 2.5단계 거리 두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이번 주 내로 나오진 않을까 하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위중하고 비상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 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지금 단계에서 확산세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만 700명 이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거리 두기 더 격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가능하면은 격상을 안 시키고 3단계는 사실은 이 5단계로 나왔을 때 최고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좀 공포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 않겠다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이 지표로 삼아야 될 텐데 심리적인 지표일 수 심리적인 있죠. 지표일 수가 있는데 지금의 현 상황만을 본다면은 이것이 1,000명 선에서 과연 멈출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 의료체제, 방역체제 또는 역학조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건 분명한 것이니까 이것이 통제 가능하려면은 3단계를 신속하게 하면서 짧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효과를 다 확인하고서 간다면은 그것은 너무 늦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1.5단계, 2단계, 2.5단계 다 한 박자씩 늦었거든요. 네, 한 박자씩 늦었다. 이번이라도 늦지는 않게 적어도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지금도 하루 평균 662명이나 되거든요. 일단 2.5단계의 수준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3단계의 수준에 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번만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그 기준에 안 가더라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바로 다음 주 중에는 3단계에 격상하는 것이 오를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어떤 효과가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럴 상황이 절대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데 지인들과 와인 마시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어제였죠. 윤미향 의원 본인이 스스로 SNS에 이 저 사진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와 와인을 즐기는 사진을 올린 것인데요. 우선 이 위안부 피해자인 기륜옥 할머니의 생일을 본인들끼리 축하하고 기린다고 했습니다만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데 굳이 그러한 명목으로 지금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모임을 가셨어야 하는가.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장례식에도 사람을 좀 부르지 못하고 가족들끼리만 보내거나 예. 결혼식 같은 경우는 아예 취소하고 연기하는 경우까지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필요성이 있는 모임인지가 우선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윤미향 의원 신분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물론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간단한 음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저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아닙니다. 엄밀한 지침에 따르면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마스크를 내리고 그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 정부의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키지 못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신분이나 영향력을 좀 망각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윤미향 의원 저 사진을 삭제했습니다만 예.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저 사진을 보고 판단하실지 궁금하긴 한데요. 저 보니까 식당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단계가 격상이 돼보면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까지 뭐 병원, 마트, 식당 저희가 거리 두기 격상시키면서 일부 제한되고 뭐 아예 제한되거나 이랬는데요. 3단계로 바뀌고 나면 어떤 게 더 바뀌는 겁니까? 우선 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요. 네. 식당 같은 경우 이제 9시 이전까지 영업이 되는데 한 가지 규제가 더 생깁니다. 어떤 규제죠? 8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는 것인데 2평 좀 넘네요. 네, 뭐 2.4평 내지 2.5평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소규모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손님을 받기 힘든
그런 형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규모 식당들이 9시 이전에도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영업적인 부분에선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의 셧다운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영화관이나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 전면 영업이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미용실, 백화점도 영업이 금지가 됩니다. 네. 정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이용시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 영업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또 이걸 이용해야 되는 소비자, 일반 시민들도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3단계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어떤 선제적인 검사, 적극적인 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한 3만여 건 전후에서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좀 늘리는 게 가능할지 또 검사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많이 하는 게 도움은 됩니다. 예.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 다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진단 검사 수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이게 숫자는 적지만 우리가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였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500명, 600명, 지금 1000명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은 동선 추적을 다 하고 진단 검사를 늘린다면은 사실은 무증상 감염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우리가 한 2,000명 정도 나왔을 때 그 환자들을 어떻게 자가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갈 것이냐 병원에 입원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작정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의료 공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늘려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비한 준비도 지금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정부가 이제 K-방역 굉장히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의료 대란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알아낸다고 해서 만약에 빨리 알아내서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라든가 치료를 해야 하는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족하죠. 지금 우리 공공의료 영역의 병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난번 2월, 3월에 대구, 경북의 신천지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900명까지 올라갔을 때 의료 공백 상황이 나타나고 우리 전국적으로 의료진들을 자원해서 받고 네. 또 즉 간호사들, 의사들, 뭐 여러 자원봉사자들을 해갖고서 결국은 통제는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죠.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통제하고 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만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민간의 병원들을 어느 정도 병실을 비우면서 공공에 있는 환자들을 민간으로 전원시키고 전담 병원을 만드는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죠. 교수님, 그러면 저번에 국시 문제, 이제 의료 대란이 있었을 때 한번 국시 문제로 대응실을 불허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혹시 지금 그 여파가 저희 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 여파는 아직은 아닙니다. 네. 내년에 지금 3월에 새로 나와야 될 의사들이 2,300명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국가고시를 거부한 것 자체는 비난받아서 마땅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국가고시는 아직 남아 있고 그 국가고시를 본 다음에 실기시험을 볼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2,300명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수급에 있어서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아마 지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 더 사과하고 이 국시는 지금 보기하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만 이 시간상 맞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자체를 자격이 없다고 안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에 스케줄을 잘 맞추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의료 시스템도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평론가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공의료기관에서 기존 환자를 퇴원 조치까지 하면서도 반발도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만약에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네. 한국에 수용 가능한 병상이 얼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58개 병상이 남아있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11개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거의 90% 가까운 병상이 소진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지금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이나 중증 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기존에 입원해 있던 다른 병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겪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유발된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부터 코로나19 전용 병원을 설정하고 중환자 대비 병상을 빨리 확보해놓으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쩜 전담병원 지정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난 8월에 2차 대유행 조짐을
생각보다 일찍 잡고 나서 예.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던 시기에 정부와 방역 당국이 병상 확보나 병원 확보에 있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아닌가. 그 영향이 지금 3차 대유행이 폭발하는 시점에서 병상 부족, 병원 부족으로 일반 환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지적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라도 병상 확보와 병원 확보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환자 수가 조금 꺾인다 하더라도 확진자 수가 꺾인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대한의협이나 전문가들의 권고를 좀 충실하게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K-방역이 이렇게 홍보를 한 상황에서 진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이 병상 의료진 문제 해결해서 하루빨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빠른 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백신 문제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벌써부터 이제 백신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언제쯤 맞는 건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뭐 꼭 빨리 맞는다고 좋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일단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작, 미국은 이제 14일 날짜. 현지 시간 14일이죠. 현지 시간 1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모더나나 파이저는 mRNA 백신이고 우리나라가 계약을 실제로 한다 할지라도 선구매한 사람들이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돼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인데 사실 이 백신이 임상 3상의 중간 결과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갖고 네. 승인받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이 보이기는 해요. 네. 하지만 영국이나 EMA 같은 데서 유럽 EMA에서 승인을 해준다면은 FDA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승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런 승인이 제대로 된다면은 우리는 2, 3월 정도의 물량 수급은 충분하기 때문에 접종을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더구나 네. 이 백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백신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직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좀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에 꼭 한 가지만 기대해야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선진국 백신 접종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뭐 내년 2, 3월쯤에 도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늦지는 않은 겁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 mRNA 백신을 빨리 맞는다고 해서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세 가지 백신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직 괜찮지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얀센 같은 것들이 좀 늦어지게 되면 그때는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우리도 좀 선구매는 미리 해놨을 일부분은 응급 백신으로 먼저 확보해놓고 부작용이 있어서 안 쓰는 것하고 없어서 못 쓰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방역당국에서 좀 더 신중히 빨리 구매를 했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빨리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일부 물량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 이외의 백신들에 대해서 선구매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와 백신 그리고 병상 상황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백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필리버스터가 한창인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나흘째 국정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저녁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해갔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의 입을 가로막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수현 기자, 현재도 필리버스터는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잠시 중단됐던 필리버스터가 어제 저녁 8시에 속개됐습니다. 지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가 나흘째인 오늘 밤 종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어젯밤 법률권 의원들과 함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8시 이후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찬성하면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결되게 됩니다. 법률권 의원들의 숫자가 180명이 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우영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민의 입까지 막으려 한다면서 무제한 토론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조건을 달았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신청해둔 상황이라 필리버스터가 재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투표를 통해 종료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 7번째 주자로 나섰는데요. 12시간 47분을 기록하면서 그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이 세운 기록이었는데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지금 통과된 법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닥쳐법 같아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웃자고 하는 닥쳐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닥쳐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 닥쳐법들은 나라를 뒤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다시 또 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5분 발언 때도, 앞서 5분 발언 때도 그 내용으로서 한번 화제 중심에 섰는데 이번에도 뭐 약간 과격하긴 하지만 닥쳐법이다 이러면서 또 필리버스터 시간도 최장 시간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이렇게 좀 주목이 됐어요. 주목을 받았어요. 여론의 주목.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우리 의견 계속 듣겠다. 필리버스터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제 돌연 종결시켜야겠다. 이러면서 요구서를 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교수님? 일단 기본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지금 지난번에 5분 발언은 임팩이 굉장히 컸어요. 임팩이 컸다. 내용이 어떤 임팩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죠. 12시간 40분 했다는 건데 사실 그 내용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국정원법 개정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전달된 것이 별로 없거든요. 내용이 좀 부실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간이 내용을 뭐 앞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왜 이제 야당 측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개진하는지를 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나와야지 시간만 계속 늘리면은 안 되겠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민주당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겠다고 했다가 네. 지금 바꿔서 이거를 종결하는 것을 어저께 8시 10분경에 제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24시간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는 아마 표결 처리가 돼서 사실상 뭐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장면에서 이제 왜 민주당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사실은 뭐 저는 코로나 전국이고 코로나가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인데 네. 필리버스터로 인해 가지고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국회가 자임하고 또 해 나가는 문제 해결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리버스터로 완전히 마비가 된 상황은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잘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역량을 사실상 이 코로나 어떤 극복 조기 극복, 방역 뭐 이런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의문이 생기는 게 필리버스터 시작할 때도 근데 800명, 900명대를 유지하고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야당의 입장을 들어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1000명이 넘었다고 이거를 안 한다. 저는 솔직히 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왜냐?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윤희숙 의원은 별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마가렛 대처를 보는 것 같다. 영국의 어떤 수상이죠.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내용이 충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반대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거죠. 이게 12시간을 했잖아요. 12시간 하다 뭐 이해계적이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뭐 국정원법이라든지 뭐 저 윤희숙 의원이 문제를 삼는 그 법들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 내용은 뭐 없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12시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좀 내용과 상관없이 뭐랄까요? 딱 귀를 잡아 끄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닥쳐법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되곤 하는 건데 저는 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 필리버스터가 좀 반향을 일으키는 좀 부담스러웠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담스러웠다. 야당이 갖춰야 되는 자질의 두 가지죠. 하나는 야성, 그러니까 투쟁력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투쟁력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집권하지 못하니까 대안을 제시한 이 수권 능력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직자분들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권 능력, 대안 제시한 수권 능력도 없고 투쟁력도 없어요. 두 개 다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겨울에 정기국회 전국에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야당의 야성, 투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더군다나 네. 이게 무슨 장외투쟁도 아니고 원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받을 것도 없어요. 밖으로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처음에 사실은 뭐 여러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긴 했지만 민주당 내 분위기가 아이고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 80명 가지고 저 국민의힘이 저 투쟁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당인데 예전에 우리가 야당일 때나 그렇게 장기간 했지 할 수 있겠어? 라는 시각이 어느 정도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고 계속 초선 의원들이 릴레이로 지금 필리버스터 10시간씩 12시간씩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당이 좀 단합이 되고 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인 투쟁력을 그것도 장외가 아니라 원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열렸던 거죠. 이거 네. 민주당으로서는 극히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달가운 상황이 아니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민주당이 그냥 급작스럽게 뭐 저 의석수를 가지고 필리버스터 그것도 물론 합법적인 거죠. 의석수가 많으니까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어떤 그런 절차에 들어간 거로 봅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요 일단 오늘 저녁에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표결도 하고 강제 종료될 가능성도 있지만요 그 다음 안건으로 이 또 대북전당 금지법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놔서 다시 또 이게 재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의석수의 번번이 밀리면서 뭐 법안 처리도 그렇고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야당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도 밀릴 때 밀리더라도 끝까지 야당의 역할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여론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잘한 점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본회의에다 해줬다는 겁니다. 네. 아니야,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처리하지 않고 이 시국에 필리버스터만 한다면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지만요. 본회의 마지막 날 100개가 넘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표결 통과 처리가 됐습니다. 네. 꼭 여야의 대치가 되는 쟁점 법안들 예를 들면 공수처법이나 지금 하고 있는 국정원법 그리고 대북전당금지법을 제외한 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대다수의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선뜻 동의해줘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일하자는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해야 될 일은 다 해버렸기 때문이죠. 예산안 통과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여당이 이 180석을 모아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론이 바라봤을 때는 아니 야당이 일을 안 하고 저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할 일 다 하고 이야기 좀 하겠다는데 왜 저것도 안 들어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야당에서 이 필리버스터 국면을 만든 것은 과거의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전략보다는 그래도 일은 일단 하고 하자. 한층 전략이 그래서 좀 성숙됐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서 어느 정도는 차이가 보이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고 만약 이번에 오늘 오후 8시에 180석 이상을 모아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성공시키게 된다면 대북전당금지법 같은 경우도 24시간 안에 또다시 180석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이런 뭐 필리버스터도 끝내고 종결시키고 마음대로 종결시키고 이런 모습이 입법 독주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또 대비를 시키겠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대비를 시키냐. 이 필리버스터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주고 싶다. 지금 하는 것 어떻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야당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사과의 시기를 좀 연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의 시기가 좀 적절하진 효과, 그러니까 적절한 걸 떠나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묻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효과가 미흡하다 보면 뭐 그 당내 반발로도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사과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당내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냐, 낙인 찍기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사과 내용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과의 내용이 뭐다. 그런데 사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사실 영어의 몸이 되고 탄핵도 받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이 쇄신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내용이 쇄신이 안 된 점에 대해서 그 쇄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양으로 하니까 주영 원내대표도 아 이 정도면 뭐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쇄신을 못한 것도 반드시 사과해야죠. 하지만 그 탄핵 받고 범죄로 해서 지금 형도 받고 한 그 잘못에 대한 부분도 당 소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피해간다면 그 사과가 온전한 사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내 어떤 분란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과의 어떤 본질에 있어서 충실해야 되는 부분도 유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해서는요 이제 단계별로 절차적인 부당성을 강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사실 이제 공수처법 관련해서 개정안은 이미 통과가 됐는데 야당 입장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없어요. 많지 않으니까 네. 없어요. 그냥. 없군요. 아니 이거는 다 이번 올 초에 있었던 총선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럼 뭐 국민의힘이 져야 되는 부담인 거고 없으면은 그럼 그냥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못 막을 거라면 최소한 이게 얼마나 부당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이제 여론전을 통해서 알리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론전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180석 대 100석 이미 법은 통과된 거고. 그래서 법을 통과됐기 때문에 민주당 원하는 대로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부당하고 공수처가 잘못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여론,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알려서 뭐 여론전을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은 없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 가져야 되는 게 야성 투쟁력하고 수권 능력, 대안재생력 두 개인데 현재 상태는 두 개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원내에서의 투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대안재시 수권 능력인데 지금 내년에 3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앞두고 그 이후에 대선 앞두고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수처, 뭐 국정원법 무슨 이런 거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이요. 내 지갑, 내 자산 이게 중요하지 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든 검찰에서 수사하든 실제로 일반 국민의 생활에 하등의 영향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동산에 관해서 어떤 저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곧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 경제전문가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이기고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겨서 정권을 가져오면 최소한 부동산값은 안정될 수 있고 내 지갑은 현 정부보다 더 두툼해지겠지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모든 당력을 그쪽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뭐 유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아니라 공수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요. 저희 그래픽으로도 흘려드렸는데 공수처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루에 한 절차당 하루씩만 쳐도 한 6일, 일주일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어떤 뭐 전략이 있을까요? 여당에서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1월에는 공수처 출범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측 추천위원이 힘을 쓸 수 없게끔 개정 절차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하게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라든가 도덕적인 문제 등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네. 물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22명의 장관급 고위공무원을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했기 때문에 미채택 이후 임명. 그렇죠. 이건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역대급 기록이거든요. 사실상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채택 안 되더라도 임명 강행한다는 그런 기조를 세웠을 게 분명합니다만 만약 야당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하자나 흠결이 드러나게 된다면 공수처 출범에 또 한 가지 이제 암초가 생기는 셈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수처가 처장 혼자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네. 공수처 검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 개정안을 보게 되면 검사의 자격 요건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는데 네. 이 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인사위원회 7명 중에 2명이 야당 몫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다뤄지지 않았어요. 또 있는 거군요, 공수처장. 그러면 이 두 명의 야당목 인사위원들이 공수처 검사 임용에 반대를 하게 되면 처장, 차장은 뽑아놓고 검사를 못 뽑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 검사를 뽑기 위해서 이 인사위원회의 또 규정을 다시 한번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인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연초에 계속 지리하게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호언장담하는 것처럼 연말 연시에 공수처를 출범하는 게 시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여야의 수싸움이 중요하다 이런 거군요. 네, 지금까지 공수처 전망과 강제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필리버스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지난 10일 열렸는데 결론 내지 못하고 모레 15일에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2차입니다. 지금 여기서 신청한 증인이 8명입니다. 8명 위원회에서 채택은 해줬는데요, 교수님. 이게 뭐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증인들이 안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들어와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의 그 문제도 있지만 아예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증인 신문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 측과 징계위원회 측이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 신문의 주체가 누구냐. 신문의 주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만 증인에 대해 신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변호인 측은 우리도 증인들에게 신문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어요. 신문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을 증인들에게. 따져보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마 징계위원회는 허용, 즉 변호인들이 증인들에게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마 징계위원회 중심으로 신문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증인 가운데는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는 위원이었는데 이제 회피 신청을 하고 빠지고 증인이 됐어요, 변호사님. 굉장히 바쁜 다역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형사 소송으로 비교해 보면 사건 고발한 사람이 그 다음에 검찰청 들어가서 검사하다가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판사하다가 판사 심리한 5시간 하고 그만두고 증인으로 온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그거 제보한 사람이 심재철 저 검찰국장이죠. 반부패 부장했을 때 그 문건 받은 다음에 크게 화를 냈다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8개월 후에 제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국장 옮겨서. 그리고 검찰국장이니까 실제로 징계를 주도한 사람이고요. 직위상 어쩔 수가 없죠. 검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징계위에 위원 들어갔어요. 징계위원회 위원 들어가고자 한 일이 뭐냐면 기피 신청 들어온 거 다 기각에 손 들다가 마지막 순간에 본인 차례 오니까 본인은 또 회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피했으니까 이제 징계위원 아니잖아요. 징계위원 아니기 때문에 증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증인 채택됐어요. 이게 뭐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정당한 건 아니죠. 사건 관계인이 검사도 했다가 징계 판단도 했다가 스스로 회피하고 증인으로 온다. 이 상황들이 저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징계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것 가지고 끝까지 계속 뒷말은 저는 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도 여쭙고 싶어요. 이 뭐 1인 다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와 함께 지금 또 들리는 소리가 징계위가 어느 정도의 이 징계선을 정했다. 그래서 해임보다는 뭐 정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게 왜 해임이 안 되는, 뭐 해임으로 가는 이유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뭐 징계위마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벌써 이런 예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지금 뭐 네. 해직을 한 시킨다, 그러니까 면직을 시킨다, 정직 6개월이다, 뭐 등등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 심재철 이제 검사가 왜 이렇게 깊이 스스로 회피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기피 신청, 타인들의 어떤 기피 신청은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걸 한 것 자체가 좀 뭐 법에는 맞지만. 네. 굉장히 계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증언으로 나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증언을 할 필요가 지금 심재철 검사에겐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떤 의무가 돼버렸군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부분이 징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기피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스스로 회피하기 이후에는 그 증언의 역할의 어떤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회피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디까지 이제 징계의 수위가 결정될 것이냐. 우리가 2013년에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 회부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련돼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네. 그때는 정직 1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 공개해달라 그리고 기피 신청 받아달라 다 요청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용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걸로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6개 사안이에요. 근데 6개 사안이 어느 정도 수위까지 입증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정직 6개월이다라고 한다면 정직 6개월 이상 또는 면직 그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이제 15일 내일 모레 징계위가 열리는데요. 징계위원 4인 체제로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평론가님. 근데 여기에 이제 있는 신성식 반부패 강력 부장, 신부장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은 안 했습니다. 네. 일단 직제상이 검찰총장의 참모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대검 인사 추미애 장관이 다 했고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지방으로 발령받고 추미애 사단이라 불리는 분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검과 법무부 요직의 인사를 통해서 임명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언론 보도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신성식 부장이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특별히 돌출된 역할을 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용구 네. 차관 같은 경우도 임명되자마자 이 텔레그램이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미 형평성 논란,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있고 외부위원 두 명 같은 경우도 그동안의 행적으로 꾸준하게 윤 총장을 비판해왔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서는 법적인 여부를 떠나서 이 징계위원회의 결과는 최소 정직 이상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관심은 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가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과연 집행정지를 인용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윤 총장이 남은 임기를 법적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채워져 있지 이 징계위 자체는 대단히 일방적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언론 기사 제목 이렇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징계위 지연 의도냐 아니면 심재철의 기피 절차 농단이냐 법률가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김태현 변호사님. 네. 2013년 아까 얘기해 주셨습니다. 2014년에 네. 이렇게 원했는데 네. 사실 이번에는 헌재에 위헌 소송까지 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가처분 신청. 네. 그전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징계 이전까지. 네. 이런 상황 법률가로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런데 윤 총장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의 쓸 수 있는 방어권을 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문제예요? 일각에서 보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총장인데 뭐. 이렇게 무슨 뭐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게 맞느냐라는 참 되도 않는 얘기를 하신 분들 좀 있는데 총장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진짜 일개 민초든 일개 평검사든 똑같습니다. 본인한테 했던 어떤 처분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불이익하다 생각이 되면 쓸 수 있는 그 카드, 방어권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어권을 다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총장이기 때문에 너무 좀 지나친 대응을 하는 거다라는 저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총장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쓸 수 있는 방어권, 그래서 몸과 권력의 부당함은 더 알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글쎄 뭐 2013년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2013년에 윤석열 총장이 법적 쟁송하지 않고 지금 한 거, 그건 본인이 느끼기에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때는 공개된 자리에서 항명한 건 맞는 거고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항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 왜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 현 정부의 관계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도 그랬잖아. 이겁니다. 왜? 박근혜 정부 그러다가 탄핵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정권 넘겨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와 관계자들은 어느 순간에 와서도 아 뭐 예전 박근혜 정부에도 그랬는데 왜 그래요? 라는 네.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 탄핵당한 정부이기 때문이죠. 네, 윤 총장이 이제 징계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 퇴직 후 1년간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정치적인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했지만요. 야권에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상 윤석열 출마 금지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권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윤나 땡이라고.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네, 선주자로 네. 나오는 게 무섭지 않다고 했는데 윤나 땡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저러한 법안으로 윤석열 총장 출마의 자유까지 막겠다는 건 그만큼 최근 윤 총장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기세, 국민적 기대감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뜻이 아닐까. 그리고 대권 주자는 시대가 내리는 거고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어떤 누가 봐도 특정인을 겨냥한 법으로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몸집을 더 키워주는 역효과밖에 못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질없는 그런 법안 발의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 28.2%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야권의 어떤 주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 나오니까 연관성을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면은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최로남불 아니겠느냐, 이게 아니냐. 본인도 총선 한 달 앞두고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물러났는데 왜 이런 법을 내놓는 거냐 이런 얘기 나와요, 교수님. 그렇죠. 저는 그 주장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띄워주는 효과뿐이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피선거권을 제약한다는 건 헌법이 주어진 어떤 피선거권을 이런 어떤 검사나 판사했다 그래가지고 제약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 원칙에. 공무단위권도 문제가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위헌 판결,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될 가능성은 매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금융공무원들을 하면 금융 담당 공무원을 하면 금융회사의 어떤 CEO로 간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몇 년간 제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관 예우가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이익을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집중하는 그런 역효과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만들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최강욱 의원이 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만 더 커진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다.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 분석해봤고요. 2차 징계위에서 어떤 결정 날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부, 6조와 각 관사, 그리고 각 도의 감사와 수령으로부터 민가의 빈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부를 물어서 아래게 하라. 조선 세종이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대소신료에서 일반 백성까지 모든 이들의 의사를 묻는 이른바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데 놀랍게도 세종은 직접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목소리를 듣고 세세하게 보완하며 새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선 민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걸 500년 전에도 알고 있었던 거죠. 부동산 대란 와중에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굳이 뭐 자기 집을 꼭 이렇게 소유하지 않더라도 예.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집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한 건데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기보다 국가에서 지어주는 임대주택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내 자산을 투자한 나의 집을 소유하고 싶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욕망이지 탐욕이 아니다 라는 어느 건축가의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시원부부의 애 한 명이 수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두 명도 이런 공공대치가 합니다. 이 발언도 논란입니다. 언론은 현장에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13평 임대주택에서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른 둘에 아이 둘까지 좁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뭐가 아기자기하단 거냐? 대통령 말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 라고 질문을 했을 뿐이란 건데요. 변창우 후보자가 네 라고 대답한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질문을 언론이 단정적 표현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원 부부의 애 한 명이 수준이고 어린애 같은 경우는 두 명도 이런 공감 대치가 대학이 합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질문으로 들리십니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 같은 반박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등장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는 내외 두 분만 사실 테니 13평의 반인 6평에 살라. 다분히 원망과 조롱이 섞인 청원입니다. 24번이나 대책을 내놓아도 집값이 내리기는커녕 폭등하니 집값 잡기는 포기하고 임대주택 사업에 나선 거냐 비아냥도 들려옵니다.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해선 안 될 테지만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데 대한 국민들 민심이 고울 수만은 없다는 건 역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다녀간 1,6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는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4채 중 1채 꼴로 빈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심이 뭘 원하는지 진정 알고 계신 건가요? 제 발언도 단정이 아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신의 한수 이현용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은 흥겨운 뮤지컬 영화 준비했네요. 네, 오늘은 웃고 박수치고 가볍게 몸을 흔드셔도 좋을 영화들입니다. 지난 11일 넷플릭스로 공개된 더 프롬과 지난 2001년작 물랑 루즈입니다. 네, 먼저 더 프롬부터 살펴볼게요.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영화 맞죠? 그렇습니다. 뮤지컬 코미디 영화인 더 프롬은 지난 2일 일부 극장에서 개봉했고요. 지난 금요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습니다. 네, 내용이 궁금한데 영화 제목에 있는 프롬 어떤 건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무도회를 말합니다. 영화에서는 미국의 한 고교 졸업반 학생들이 무도회인 이 프롬을 앞두고 있다가 돌연 행사가 취소됐는데요. 잠시 한 장면 보실까요? It's all over Twitter. She wanted to take her girlfriend to the high school prom. And the PTA went apeshit and they canceled it. We have got to go down there. Yes. Raise holy hell. We will be the biggest thing to happen. 여자친구를 데려간다고 행사 취소를 했는데 왜 그런 거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힌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아닌 여자친구를 파트너로 하겠다고 했고요. 학부모회는 이에 반대해서 행사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요.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들이 인권을 지키자며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홍보할 목적으로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배우를 보니까 니콜 키드먼 또 메릴 스트립 출연진이 참 화려해요. 네,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연은 뮤지컬 스타 역의 메릴 스트립이고요. 니콜 키드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네, 두 배우 모두 예전에도 뮤지컬 영화에 출연했었죠? 네, 메릴 스트립은 맘마미아, 메리 포핀스 리턴즈, 니콜 키드먼은 나인, 물랑 루즈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력은 물론 춤과 노래 실력도 인정받죠. 그래서 니콜 키드먼 주연인 영화 물랑 루즈를 이어서 소개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1899년에 파리 극장과 술집 등이 모여 있는 이 물랑 루즈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니콜 키드먼이 이 성공을 꿈꾸는 가수 이완 맥그리거가 가난한 작가를 연기했습니다. 먼저 이 장면 함께 보실까요? Can't fall in love. But a life without love, that's terrible. Being on the street, that's terrible. 뮤지컬 영화라 그런지 영상미도 굉장하네요. 네, 잘 보셨는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로미오와 줄리엣과 위대한 개츠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화려한 영상이 특징인 이 두 영화의 감독이 바로 물랑 루즈를 연출한 바즈 루어만입니다. 물랑 루즈는 2001년 당시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고 이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미술상과 의상상을 받았습니다. 2001년이면은 거의 20년 전인데 니콜 키드먼 전성기 시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50을 넘긴 나이지만 당시 30대 초반이었고요.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커플이었던 전 남편 이 톰 크루즈와 이혼을 발표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신작 영화와 2000년대 초반 작품까지 두 뮤지컬 영화 이야기 시대 한수로 만나봤습니다. 자, 이 기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집니다. 지난달 치러진 50개 주별 투표 결과를 토대로 각 주의 선거인단이 다음 대통령을 확정하는 사실상의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행보도 이번 주 마침표를 찍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인 연등회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이번 주 수요일 최종 결정됩니다. 연등회가 최종 등재가 되면 우리나라는 영산제와 판소리 등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모두 21개 보유하게 됩니다. 출전 소식이 곧 득점 소식이라는 토트넘 핫스퍼 손흥민 선수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즌 권리전에서 원더골을 터뜨린 손흥민이 최고의 득점을 뽑는 피파의 푸슈카 시상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됐습니다. 시상식은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데요. 온라인 투표와 축구 전문가 투표 결과를 50%씩 반영해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손 선수의 수상 소식 저희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서울 중고등학교의 전학년 등교 중단 조치가 28일까지 열흘간 더 연장됩니다. 전학년 원격 수업은 3단계 조치에 해당되는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교생 3분의 1 등교를 적용하는데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소식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십시오. 네, 홍앵커, 오늘 출근길에 눈이 정말 펑펑 내리더라고요. 네, 정말 한방눈이죠. 오늘 오전부터는 서울 전역과 또 경기 안산에 대설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걸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날씨는 더 추워지겠네요. 네, 낮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은 3도, 대전 8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쌓인 눈이 또 얼어서 도로는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네, 빙판길에 차량과 보행자 안전사고 조심하시고요. 뭐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은 엄청난 한파가 몰려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온이 정말 뚝 떨어지는 강추위 각오해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이하이고요.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매서운 추위는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아, 매서운 추위, 체감 온도는 더 춥겠네요. 따뜻하게, 단단하게, 단단하게 챙겨 입으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8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